타로를 하시잖아요. 네. 신타로. 신타로. 네. 그걸로 했을 때, 그러니까 신점으로 말고 그냥 타로로 그렇지, 봤을 타로로 때. 타로로 봤을 때.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. 지금 강력한 후보가 윤석열하고. 네. 이재명 씨. 네. 두 분이잖아요. 두 명, 네, 두 분인데. 네. 누가 될 것인지. 네, 타로. 타로로 봤을 때 이거. 타로로 봤을 때. 거짓말 못 하잖아. 어, 타로 나온다. 본인들이 와서 뽑아주면 참 좋겠지만 그걸 못 오니까 못 오니까 네. 아니면 오시든지요. 네, 오셔서 직접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한번 봅시다. 윤석열과 이재명 두 분이 양대 산맥인데 과연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 운명인가 한번 볼게요. 자 윤석열 이재명 궁금하다 나도 개인적으로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정치에 죄송합니다. 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자, 윤석열 씨.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요. 그건 맞고. 그런데 지금 문제가 주변 사람들에서 도움이 안 되네.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. 그게 하나 문제고. 자, 이재명 씨. 이렇게 카드로 봤을 때는 승자는 이 두 카드로 봤을 때 승자는 이재명으로 나와요. 그런데 처음에 돼서 좋아. 좋긴 좋은데 마무리 뭐 마무리라고 하면 글쎄 끝까지 대통령의 마무리까지 잘 하셔야 돼.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나오고 일단은 우승자는 이재명으로 보입니다. 카드는 그렇게 보이고요. 이건 본인이 직접 안 뽑았으니까. 그런데 자 그러면 이재명 씨가 됐어요. 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마무리가 잘 안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마무리가 잘 안 될까. 자 뭘 조심하셔야 되는지 이재명 씨로 나왔고 이재명 씨 대통령이 돼서도 문제예요. 이재명 씨가 되는 거예요? 네. 그러면요? 네, 카드상으로는 이재명 씨가 되는 건 맞는데 네. 이렇게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 카드의 의미가 뭐예요? 이거는 블랙 카드니까 아무래도 나쁜 기운이지.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물에 묶여 있잖아. 잘못하면 이재명 씨 되는 건 맞아요. 그런데 잘못하면 왜 역대 대통령들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다. 아 감옥에 갈 수도 있다? 있다. 그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인맥, 근데 그걸 인맥 관리, 주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.